자, 먼저 이제 굵은 고춧가루 4분의 3컵을 넣어줄게요. 네, 네. 굵은 고춧가루 네. 4분의 3컵. 그다음에 이제 고운 고춧가루예요. 고운 고춧가루. 너무 굵은 것만 들어가면 약간 거칠어요. 네, 그래서 고운 고춧가루 6큰술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매실청 반 컵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실청이 꼭 들어가야 돼요. 설탕 안 넣고 매실청 넣어요? 그렇죠. 얘는 설탕이 들어가면요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요. 어허. 또 매실청이 들어가면 양파에 얘는 약간 산도가 있죠. 네. 바로 먹기가 딱 좋은 거예요. 아, 바로 먹을 김치에는 매실청이 좋고. 예, 양파가 약간 아린 맛이 있죠. 네네. 그런 것도 없애줍니다. 아. 그래서 매실청 반 컵을 넣겠습니다. 네. 아우, 아주 중요하네요. 네, 김치 필수 재료죠? 네. 멸치 액젓은 4분의 3컵을 넣을게요. 네. 4분의 3컵. 그리고 다진 생강은 한 큰술 반을 넣어줄게요. 한 큰술 반. 자, 마지막으로 통깨 세 큰술만 들어갑니다. 통깨. 양념 다 끝이에요. 네. 어? 아니, 너무 양념이 간단해서. 네. 그래도 뭐 특별한 비법이 하나 나올 법한데. 네, 마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늘이요? 김치에는? 자, 양파도 향신채소죠? 네. 마늘도 향신채소죠? 네. 마늘까지 들어가면 맛이 너무 과해요. 그래서 마늘을 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햇, 양파, 김치에만 마늘을 안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